그 지금 메이저리그가 이제 딱 FA 시즌이 딱 이제 막 열렸거든요. 근데 클레이튼 커쇼가 원래 그 7년 계약 중에 5년이 끝나서 옵트아웃 선언하고 FA 시장이 나올 수 있었는데 결국은 안 나왔어요. 시장이 안 나온 게 그게 옵트아웃 할지 말지 그 결정할 시간을 달라. 응 줄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대신에 협상을 하자 해가지고 그 협상을 한 결과 그 커쇼는 FA 시장이 나오진 않고 다저스하고 계약을 다시 맺었어요. 원래 그 2년 동안 그좀 2년 동안 6천만 달러가 되게 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 2년 6천 몇백만 달러 제가 100만 단위까지는 제 기억이 지금 안 나고 있어서 그거를 대신해서 3년 아마 9천 몇백만 달러 정도로 계약을 했을 거예요. 1억 달러는 못 넘겼어요. 왜냐면 그 기본 계약으로는 그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몇년 동안 커쇼가 계속 그 허리가 안 좋았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커쇼가 이번에 그 3년 계약을 하면서 원래 남아 있었던 2년 계약보다 평균 연봉이 깎였어요. 평균 연봉은 깎이고, 근데 이제 나름의 그 명분은 어떻게 명분은 좀 세워줬어. 다저스가 그래도 에이스니까 그래 계약은 다시 길게 해줄게 하면서 계약은 했고요. 대신에 인센티브가 들어갔어요. 이제 커쇼가 계속 그 부상 때문에 그 규정 이닝은 막못 채우고 하니까 다저스가 아예 그 되게 약간 실리성 있는 계약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넣어준 거예요. 24경기, 26경기, 28경기, 30경기째 선발 등판을 채울 때마다 100만 달러씩이 보너스고요. 사이영상을 받으면 150만 달러를 또 주고 그리고 사이영상 투표 2등이나 3등이 되면 50만 달러를 또 주고 그런 거에서 인센티브를 넣어놓은 거야. 거기서 인센티브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컷쇼에게 나름 동기부여를 준 거예요. 사이닝 보너스. 그래서 이제 컷쇼가 만약에 그 앞으로 그 옵트아웃 3년을 다시 그 이제 재계약 그 3년 동안 좀더그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근데 이제 앞으로 옵트아웃은 못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컷쇼는 이제 그 다시 3년 뒤에 FA 시장에 다시 도전할 수는 있어요. 아, 그리고 다저스는요, 이번에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요, 컷쇼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아꼈어요. 안 썼어요. 왜냐면 선수한테 퀄리파잉 오퍼를 선수는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이번에 류현진 선수가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오퍼를 못 받아요. 앞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저스가 이걸 한번 쓴 거고요. 근데 제 생각인데 류현진 선수가 이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고 FA 시장이 나오면요. 이 1790만 달러만큼은 못 받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2013년 이후에는 규정 이닝을 채운 시즌이 없어가지고 올해 1.97의 정규 시즌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가치가 그렇게 높게 매겨질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퀄리파잉 오퍼를 받게 되면 해당 선수는 열흘 안에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류현진 선수의 에이전트인 이 스카포라스 코퍼레이션에서는 그 이제 보라스가 류현진 선수에게 그런 약간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될것 같다
예측밖에 못해요. 이 열흘 동안은. 왜냐면 FA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가 7명이고 그 중에서 선발 투수가 3명인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맞나? 3명인가? 그 류현진 선수하고 패트릭 코빈하고 그 댈러스 카이클. 근데 카이클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사이영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어퍼를 받을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근데 카이클이 연봉을 2천만 달러를 넘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미지수예요. 카이클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사이영상 받았던 시즌 이외에는 그렇게 특출나게 잘했던 시즌이 없거든요. 카이클도. 그 패트릭 코비는 그 애리조나 디백스에서 나름 그잭 그레인키가 최근에 기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그레인키를 대신해서 또 새롭게 디백스의 주축 투수로 올라오고 있는 투수거든요. 아 물론 잭 그레인키는 다저스하고 지난번에 계약을 했을 때 6년 계약 중에 딱 3년만 그 뭐냐 옵트아웃을 넣은 결과 그리고 이제 그 옵트아웃을 넣고 뭐냐 컷쇼가 그 사이에 재계약을 해버리니까 그레인키가 2015년에 그 평균자책점 1점대를 찍고 FA를 선언을 해버렸죠. 자책점 타이틀을 따놓고 옵트아웃을 선언을 해버려서 더 비싸 그 지금 그레인키가 컷쇼보다 몸값이 비싸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그레인키는 디백스로 가서 아무래도 이제 그 체이스 필드의 그 스파크 팩터가 사실 투수들한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레인키는 사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그 컷쇼는 이제 그동안 허리가 안 좋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컷쇼가 그 FA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좀 크게 평가받기 전에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컷쇼 자신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무려 4번의 시즌에서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컷쇼도 계속 자기의 몸값이 깎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컷쇼가 이번에 그 계약을 하고 나서 다짐을 했죠.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다른 거뭐더잘 던지겠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안 아프겠다. 오죽했으면 컷쇼가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컷쇼가 과연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이제 다음 이후의 시즌을 봐야지 알것 같고, 류현진 선수는요. 근데 컷쇼가 지금 몸값이 깎였을 판인데 지금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고 FA 시장에 나와가지고 그더 비싼 계약을 맺어낼 그 끌어낼 수 있는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요, 현실적으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 물론, 현실적으로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고 FA 시장이 나왔을 때 그거보다 더 비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경우는요, 맥스 슈어저급의 성적을 냈을 때. 맥스 슈어저급의 성적을 냈을 경우는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벌랜더나.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류현진 선수가 2013년 한 시즌에만 192이닝을 던졌고요. 하마터면 200이닝을 채울 수도 있었어. 200이닝이 육박하게 던진 시즌이 그때만 없어요. 그리고 2014년 규정 이닝 못 채웠고, 2015년 한 경기도 못 나왔고, 2016년 한 경기 나왔고, 그리고 2017년, 2018년 둘다 규정 이닝 못 채웠죠. 그리고 2018년에는 또 사타구니 내전근 때문에 또 부상자 명단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1790만 달러를 평균으로는 단연 계약을 해도 그만큼 못 받아요. 1790만 달러 곱하기 2를 하면 3580만 달러거든요. 2는 3580만 달러? 제가 보기엔 못해요. 현실적으로는 이거 정말 제 생각인데, 류현진 선수가 지금은 만약에 가을에 들어와서 건강했잖아요. 건강하고 후반기에, 정규 시즌 후반기에는 잘했잖아요. 디비전 시리즈 1차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잘했기 때문에, 몸 상태에 자신이 있다면, 아예 퀄리파잉 오퍼를 그냥 일찌감치 수락을 해버리고, 1년 동안 재수를 해가지고, 다시 좀더 좋은 계약을, 단연 계약을 이끌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퀄리파잉 오퍼라는 거를, 거부를 하고 FA 시장에 통해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죠? 그렇게 되면요, 그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한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그 이전 팀에 드래프트 지명 보상픽을 한 장을 줘야 돼요. 드래프트 지명 보상픽을 한 장을 줘야 되는데, 몇 라운드 보상픽을 주냐면요, 1라운드하고 2라운드 사이에 샌드위치 픽을 줘요. 다른 라운드 사이에 샌드위치가 아니고, 1라운드하고 2라운드 사이를 주면요, 거의 그냥 1라운드에서 지명을 안타깝게 못했던 선수 중에 남아있는 선수들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거의 1라운드급 선수들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 드래프트를 통한 유망주 수급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구단들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이든 선수보다는 젊은, 그러니까 비슷한 기량이면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가려는 경향이 좀 많이 강해요. 아, 물론 아무리 기량이 좋아도 루크 하임리처럼 친척을 성추행했던 그런 범죄자를 지명한 팀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자, 그랬는데요. 그것 때문에 류현진 선수한테 좀 현실적으로 퀄리파잉 오퍼가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솔직히 현재 시장 가치가 1790만 달러는 아니에요. 자, 1790만 달러가 어떻게 측정이 됐냐면, 2018년 메이저리그에서 연봉 상위 랭킹 125명의 평균이에요. 이 125명의 평균이 1790만 달러나 돼요. 거의 A급 선수 대우를 받는 거야. A급, FA 시장 A급 선수 대우를 받는데, 근데 문제는 퀄리파잉 오퍼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다는 것은 이에 대한 보상픽을 감수를 하고 영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상 이력까지 있는 선수를 그렇게 드래프트 보상픽까지 잃어가면서 데려갈 팀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번에 류현진 선수가 퀄리파잉 오퍼를 받든 안 받든 내년 요 시점에는 퀄리파잉 오퍼를 못 받아요. 이제 한번 받으면 못 받아요.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못 받아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이제 열흘 안에 결정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일단은 이번엔 다저스의 오퍼를 받아서, 그래, 돈좀 두둑하게 좀 챙겨놔. 1790만 달러 두둑하게 좀 챙기고, 나중에 FA 시장에서 그거보다 평균 연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지난 시즌보다, 2018년 시즌보다 현재 몸이 건강하다면 2019년 시즌에 조금 더 잘할 가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평균 자책점 1.97이 아니더라도 2점대 초반이기만 해도 건강하게 풀시즌 소화하면요, 더 받을 수도 있어요. 현재의 그 시장 가치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적으로 이번 겨울에는 어퍼를 수락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물론 다저스는 예전에 지금 현재 단장이 그런 적이 있어요. 2015년에 류현진 선수가 한 경기도 못 뛰었을 때그 자리를 채웠던 선수가 브랜 앤더슨이거든요. 그때 브랜 앤더슨이 연봉이 1,000만 달러였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1,590만 달러였나? 아니, 그러니까 1,600만 달러. 거의 1,600만 달러에 육박하는 퀄리파잉 오퍼를 앤더슨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앤더슨이 그만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앤더슨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선수한테 다저스가 1,000만 달러를 썼던 거야. 그리고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를 했던 거죠.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앤더슨이 FA 시장에서 그만큼 금액을 못 받을 것 같았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팀으로 갈 경우 드래프트 보상픽 문제 때문에 다른 팀이 안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고 브랜 앤더슨이 어퍼를 수락을 해버려요. 거기까진 좋았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앤더슨이 허리디스크 재수술을 받아버린 거예요. 스프링 캠프 때. 스프링 캠프를 가자마자 허리디스크 재수술을 받아서 수술대에 들어놓아버리는 바람에 아마 그 시즌에 두 경기가 세 경, 그 시즌 아마 세 경기는 네 경기밖에 못 나왔을 거예요. 끝! 요즘 브래드 앤더슨 요즘 뭐 하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잘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가 나중에 그 선구에 이런 거 가입을 하려면 솔직히 KBO 리그에서 2승을 더 해야 돼요. 지금 류현진 선수가 KBO 리그 98승이거든요. 그래서 그 KBO 리그에서 최소 100승은 채워야 선구회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생겨요. 물론 200승까지는 몇년더 걸리겠지만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하면 류현진 선수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진로를 좀 넓게 보고 이번에 좀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퀄리파잉 오퍼가 일단 들어왔으면 솔직히 위험 부담이 좀 커요. FA 시장에 나가서 그만 뭐냐 단연 계약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평균 연봉은 일단 100%못 받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더그 만약에 다른 팀으로 갈 경우 다른 팀에서 그 드래프트 보상픽을 감수하고 데려갈 선수일까라는 그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류현진 선수한테 영입 오퍼를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바에는 이번 퀄리파잉 오퍼는 어떻게 보면 류현진 선수한테는 한 번에 그 1년 동안 재수를 할수 있는 보호 수단이 생긴 셈이니까 한번 그 기간을 좀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이에요.